네, 스케치업 계속해서 줄자하고 그다음에 디멘전 치수죠. 그다음에 프로트랙터 각도 각도계 그다음에 뭐 텍스트 그다음에 엑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자는 기본적으로 보조선을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보조선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자를 클릭하고 우선 점에서 점을 찍으면 거리가 나오고요. 거리가 여기에 나오게 돼 있죠. 네, 여기서 이렇게 선에서 이그 점이 아니라 선에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끄집어내면 보조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보조선을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이고 싶을 땐 움직인 다음에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1000 엔터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1000만큼 떨어진 보조선이 만들어지겠죠. 네, 보조선을 그리면서 그 다음에 프로트랙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이렇게 원하는 각도 뭐 30도 엔터 하면 이렇게 각도 보조선을 만들어주죠. 이것 역시 로테이트처럼 이런 모서리에서 하고 싶을 때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내가 원하는 축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선을 클릭, 그 다음에 들어 올리시면서 45, 내가 필요로 하는 45도 각도 엔터 이렇게 하면 보조선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보조선을 지우는 방법은 스페이스바로 선택 툴로 가셔서 클릭을 해서 지우시거나 딜리트 키 또는 이렇게 드래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해서 다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스를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보조선이 그룹 바깥에 있는 경우와 그리고 그룹 안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면 그룹 안쪽으로 들어가지죠. 보조선 태퍼 T라서 단축키 T입니다. T 안에서 이렇게 보조선이 그려졌을 경우, 자, 스페이스바로 제가 그룹 바깥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 그룹은 그룹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보조선은 그룹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고, 근데 이 안쪽에 있는 보조선을 클릭을 하면 그룹과 같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지우개로 이 보조선을 지우면 안 지워지거나, 또는 딜리트를 눌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룹까지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공간을 인테리어를 뭐 예를 들어서 작업을 쭉 하시다가 내부에 혹시 가구를 이렇게 박스와 같은 가구를 만드신 후에 안 보인 상태에서 이걸 선택하고 지워버렸을 경우에 안에 있는 가구들이 한꺼번에 지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얘를 지우는 방법은 안에 들어가셔서 보조선 선택하고 지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선은 그룹 안쪽에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은 또 아니겠죠. 그래서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지우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대부분 줄자 태퍼로 거리를 이렇게 확인하면 되지만 옆에 있는 거 치수선을 그려주는 툴입니다. 치수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치수선. 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이제 도면이 아닌 설명을 위한 그림 간단한 치수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에 있는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숫자를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3648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3600 하고 네 바깥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숫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50도 여기도 30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자기 임의로 숫자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요 중요한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자, 얘는 텍스트는 뭐 클릭하셔서 설명을 써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면적이 나오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룹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룹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냥 텍스트가 면적이 바로 나오네요. 네, 이렇게 면적이 나오고요. 텍스트에서 여기서 내가 임의로 설명을 쓸 수가 있어요. 네, 뭐 여기 상자, 네, 이렇게 엔터, 네, 하고 자, 바깥을 클릭해 주면 상자로 이렇게 바뀌죠. 네,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축에 관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소피라는 캐릭터 앞에 원점이 될수 있는 축이 있어요. 원점이 되어 있는 축이 있는데 이걸 임의로 내가 원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원점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 원점에서 사각형 또는 박스 하나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얘를 그룹으로 만들고 자, 머티리얼에서 축이라는 걸 확실하게 해주려고 색깔을 일단 그냥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축이라는 축그 사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자, 축의 느낌이 나도록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축을 바꾼다는 건 지금 여기에 있는 원점에 있는 이 축의 방향들을 바꾼다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사각형을 그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린과 레드, 그 다음에 이 Z축의 그 블루와 어떤 그 의존한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림을 그려줄 때 처음에 시작할 때이 축, 이 축이 얘랑 평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엑시스를 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스를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린, 그다음에 레드, 블루가 똑같이 맞춰져 있죠. 얘를 바꿔볼게요. 클릭을 먼저 한번 하시고요. 이렇게 살짝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레드가 되는 거죠. 레드, 그다음에 이거를 그린. 자, 그린 방향 클릭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Z는 바로 생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축이 바뀌면 내가 그림을 그리면 바뀐 축에 의지해서 얘가 그려지겠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중심축으로 다시 축을 찍어주면 돼요. 자, 클릭하시고, 자, 이쪽이 이렇게 됐었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 이쪽 클릭, 그 다음에 자, 네, 이렇게 된가요? 자, 아무튼 축, 원래대로 축을 돌아오는 방법도 이렇게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마 이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